자, 4번입니다. 바닥에서 2m 되는 부분에서 대형 피난구 유도 등을 점등했을 때 조도가 20이었어요. 요람을 0점으로 내려서 설치할 때 바닥면의 조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 여기가 바닥인 거죠? 바닥이고요. 그다음에 쭉 올려서 여기에 자, 뭐가 있어? 피난구 유도 등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몇 m였어요? 2m였죠? 자, 2m였을 때요 바닥면의 밝기인 조도가 얼마 나왔냐면 26수였어요. 26수.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도 구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 바로 R제곱분의 I로 산출을 해 줍니다. 자, 그럼 I는 뭐냐? 바로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광도라는 거예요. 그 단위는 칸델라입니다. 광도 칸델라. 그다음에 R은 지금 뭐냐면 떨어진 거리입니다. 자, 거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조도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의 뭐예요? 반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떨수록 점점 커질수록 조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이 조도는요, 점적으로 작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리가 가까울수록요, 조도는 커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도등이 여기 있을 때 여기 밝게 하고 그다음에 유도등이 여기 있을 때 밝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 있을 때 밝기 훨씬 밝겠죠. 왜? 거리 가까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큼 냈냐면 0.5m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도등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 실제 바닥까지 거리는 몇 m? 1.5m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표현했다냐면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함으로, 그죠? 자, 정리해봅니다. 처음에 얘가 몇 메타? 2m였을 때 조도가 20이었다면, 요놈을 갖다가 얼마 됐을 때는요? 0.5 내렸으니까 1.5m죠? 1.5일 때는 얼마의 조도가 되겠느냐? 그러면 20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다 놓고 제가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거 같은 거죠? 자, 따라서 자, 이 프라임은 어떻게 1.5제곱분의 자, 2의 제곱에다가 얼마?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야 커지니까. 자, 따라서 요 관계를 산출한 값이 얼마냐? 35.566수가 나온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규 기준으로 피난구 유도등이니까 피난구 유도등은 이제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 자, 1.5m 이상의 그렇죠? 자, 설치하는데 어디에? 피난구 부근에 설치를 해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도 계산 이렇게 해준다는 거, 자,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4번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재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자, 꼭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도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자, 그거만 잘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전에서 풀었던 거예요. 감지기의 전원저항 시험을 하고 간다. 사용기기와 판정기준은 뭐냐? 자, 단, 감지기에 절연된 단자 간의 전원저항 및 단자와 외압 간의 전원저항이다. 이거 쓰는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정온식 감지전 감지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전원저항값 얼마예요? 50 MΩ 이상이고요. 정온식 감지전 감지기는 1m당 1000 MΩ 이상이죠? 전원저항값이. 그리고 사용한 기기는 직류 500V 절연자한계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전체를 다 외워주시는 게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준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채우시오. 자, 각 실마다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얼마를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얼마마다? 150제곱미터마다 그렇잖아요? 한개 이상을 설치해야 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각실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각실의 기준이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얼마이고? 3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돼서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요거를 두 개로 보냐, 한 개실로 보느냐, 한 개실로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럼 저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실이 돼 있으면 각 실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각 실마다. 자, 실이 A, B,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다? C실까지 있다 그러면 세 개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는데, 자, 요 실의 면적이 150이고요. 요 실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야. 자, 그럼 150마다니까 이건 하나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150 넘어가니까 두 개 넣고요. 그죠? 두 개. 자, 얘가 만약에 350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150 나눠주니까 몇 개? 2점 얼마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150까지 하나, 300까지가 두 개, 300 넘어가니까 세 개잖아. 여기 세 개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에?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요 실의 면적이 작을 때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위에가 뚫렸어요. 뚫렸고 여기가 지금 25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20제곱미터야. 근데 여기는 50제곱미터입니다. 자, 여기는 막혔어. 그 여기는 150이 안 되니까 하나.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다 막혔으면은 어쨌든 구획된 실마다니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일 텐데 여기가 뚫렸단 말이에요. 뚫려 있고 요 실의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뚫려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 보러 하나의 실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A, B 합쳐가지고 몇 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C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수량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35제곱미터야.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더라도, 자, 뚫려 있다 할지라도 얘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뭐기 때문에 별도의 실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조건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 공기가 유통이 돼야 되는가? 자, 공기가 유통이 되면 하나. 자, 그다음에 유통이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각각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4번은요. 건전지를 주 전원 사용한 단독 기업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해라. 다만 사용전을 주전으로 사용되는 단독형 감지기, 자, 2차 전지는, 자, 즉 2차 전지는 뭡니까? 충방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하죠.